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 일본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을 감지하고 안전을 위해 원자로를 자동으로 셧다운 했지만 발전소와 전력망을 잇는 송전선로가 끊어졌으며 이후 외부 전력 없이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있게 비상발전 체계가 작동되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원전 앞을 가로막고 있는 5m 높이의 방파제를 넘어 원전을 덮쳤고 145기 원자로 지하가 침수되었다. 그에 따라 냉각수를 공급하는 순환펌프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 3월 12일 남아있던 냉각수가 모두 증발하면서 노심의 온도가 섭씨 1200도까지 상승해 수소폭발로 인해 원전 건물 4개가 손상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격납 용기도 손상되면서 태평양을 포함한 일대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었다. 다수의 원자로가 동시에 녹아내린 최초의 이 사고로 현재까지도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불완전하고 편향된 자료를 근거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상당수의 방사성 핵종을 측정하지 않은 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올 5월에서 7월경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은 지난 3월 17일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이란 의원연맹 회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를 구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도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고도 한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해 부인했지만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이 오염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피해온 것 같다고 지적하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일본 교토통신이 전했다. 교토통신은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도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반응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합의한 한일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욱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 특별팀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특별팀의 최종 보고서의 결론이 결국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쪽이 될 것임을 사실상 예고한 셈이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은 대부분의 핵종을 처리했다며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주장한다. 그리고 늦어도 올여름 이 오염수에 바닷물을 섞어 40분의 1로 희석해 후쿠시마 앞바다에 약 40년에 걸쳐 방류할 예정이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강행으로 국내 수산업계 및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과 함께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수산업계 도산 위기를 우려한다. 후쿠시마 해안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북태평양 해류순환 시스템에 따라 수평 및 수직적으로 이동 확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후쿠시마 주변 해류는 동중국해에서 북상하는 쿠르시오 난류와 캄차카 반도에서 내려오는 오야시오 한류가 만나 일본 동쪽 해역에서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적도, 필리핀을 지나 다시 일본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으로 순환한다. 방류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1년, 4, 5년, 10년 후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 일정 부분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연구에 사용한 예측 모델링 방법과 기초 자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현재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들은 과연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지 않을까? 대통령실은 지난 3월 30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수산물이 아닌 교도통신이 보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 뒤 일본 언론을 통해 독도 문제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논의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거나 독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가장 중요한 기점은 2019년 WTO 결정이었다. 우리 정부의 규제가 부당하다며 일본이 제기한 분쟁에서 WTO가 우리 손을 들어준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한국으로 수출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최근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일본은 우리에게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WTO에서 결과가 또다시 뒤집힌다면 우리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 후쿠시마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당신의 밥상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산물이 올라가 있다. 우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2014년 4월 이래 2017년 4월까지 시가 2억 4천만 원 상당의 조개류 등 일본산 수산물 76톤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던 적이 있었다. 이들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 시약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갖춘 부정수입, 수입가격 저가 신고로 관세포탈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세관 등 정부기관의 단속을 대비하여 송품장을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 서류를 자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 정보나 방사능 검사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열린공감TV 취재에 의하면 당시에 적발되었던 일본 수산물이 여전히 국내로 유입돼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각 팔기안에서 잡아들인 수산물을 일본 오사카 지역의 중앙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가져온다. 각 현에서 잡아온 수산물을 가득 실은 이동차량은 오사카 중앙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집결하는데 후쿠시마 현에서 잡힌 수산물 이동차량이 다른 지역 차량과 일종의 차가리 수법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로 둔갑한 채 부산항으로 출발한다. 이러한 맹점을 제대로 추적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산항에 도착하는 운송 운전자들 대부분이 일본 수산업체에서 고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 운송업체가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산 수산물 차량을 이동 관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너무도 손쉽게 후쿠시마에서 잡힌 수산물이 차가리를 통해 일본 다른 지역산으로 표기된 채 부산항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산에 도착한 일본 화로차는 국내 전국으로 이동된다. 심지어 강릉까지도 올라가 판매되고 있는데 지역 토착업체와 유착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팔리기도 한다. 문제는 후쿠시마 해수가 일본산 조개류를 화로차에 실어 국내로 수입하면서 화로차 수조에 그대로 담겨져 온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담겨온 수조의 오염수는 각 지역에서 수산물을 내려놓고 그대로 차량에서 바닥으로 방출해버린다. 일본산 조개류 등을 화로차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와 일본산 조개류가 화로차에 생산사별로 구분 적재되어 있지 않은 채 생산지 증명서, 방사능 검사서와 수입현품을 비교할 수 없고 수입현품이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입금지 수산물인지 여부 등 수입통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이 일본에서 화로차에 실린 원상태 그대로 부산항에 들어와서는 곧바로 대한민국 전국으로 화로차가 이동해서 각 지역에 오염수를 방출하고 일본 화로는 국내선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능 누출 사고를 계기로 일본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지 증명서, 방사능 검사서 등을 필수로 요구해 수입 통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열린공감TV 취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가 국내에서 배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가 일본을 오가는 화물설 등의 선박 평형수로도 주입된 뒤 국내항에 실려와 배출되어 온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이후부터 이날까지 3천만 톤에 가까운 오염수가 동해상에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부산항으로 수입된 일본산 활수산물은 8천여 톤,
냉동 수산물은 5,600여 톤에 달한다. 합치면 13,000여 톤 정도이다. 전국적으로는 한 해 평균 3만 톤 정도가 수입된다.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전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90%에 해당한다. 부산항 여객터미널과 감천항을 통해 들어온 수산물은 중매인을 거쳐 전국 각지로 유통된다. 요즘은 일본산 가리비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멍게와 참돔, 도미, 방어 등도 많이 들어온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매년 2,000건 이상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흔히 말하는 표본검사인데 이 얘기는 2,000건을 제외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세관과 수산물 품질관리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여러 곳이다 보니 검역과 방사능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활어체에 실려 부산 곳곳에 활어보세장치장에 옮겨진 수산물은 부산 각지의 수산시장과 전국 등으로 팔려나간다. 이 과정에서 극히 일부 상인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취재진이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의 검사 결과를 모두 살펴본 결과 일본산 수산물 검사는 49건에 불과했다. 평균 한 달에 한 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수산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찾는 사람이 뚝 끊겼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본산 수산물을 식탁에 올려야 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은 것이다. 수입 자체가 불법은 아닌 이상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일본 활어차가 부산항에 입항해서 보세장치장에 갈 때까지 또 시장과 마트를 거쳐 소비자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 철저한 검역과 이력 추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에게 일본 오염수에 대해 안전성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고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제대로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대한민국 대통령이다.